어제 뉴욕 시경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후 6시경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 한 CCTV에 찍힌 10대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. 체포된 24세 용의자와 그의 일당들은 19세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 5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먼저 청소년 2명이 금속으로 된 스쿠터를 던지며 피해자 1명을 공격합니다. 그중 한 명은 피해자의 뒤로 와 세게 붙잡더니 다른 한 명이 무차별한 주먹질로 그의 얼굴만을 집중 공격합니다. 곧이어 현장에 뛰어들어온 이 소년은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차례 찔렀습니다.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칼을 꺼내들어 체포된 용의자를 제외한 두 명은 풀려난 상태입니다. 최근 뉴욕시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 및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뉴욕시 전역에서는 불과 3일 만에 6명의 청소년 희생자가 발생되기도 했으며 이후 브롱스 고등학교 내 칼부림 사건을 비롯 지난 금요일에는 브루클린에서 한 16세 소녀가 머리에 총을 맞았고 어제는 13세, 16세 등 2명의 청소년이 할렘의 한 식당에서 총을 맞기도 했습니다. 이렇듯 최근 눈에 띄게 급증한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행병처럼 확산한 뉴욕시의 총기 및 각종 범죄가 아이들에게까지 번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.